전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가 심리적 저항선인 400ppm을 넘어서면서 지구촌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해법을 과학기술에서 찾기 위해 9개 나라 과학 한림원 석사들이 모였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아내리는 빙하, 북극곰은 생존의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태풍과 허리케인은 더 강해졌고 가뭄과 폭염도 더 독해졌습니다. 산업화로 급증하기 시작한 이산화탄소가 인간이 기후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한계인 400ppm을 넘어서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Well, certainly some disasters, particularly those related to our climate system, we expect to become more intense. We will have more very hot days, more heavy precipitation events leading to flooding. 이런 급증하는 자연재해를 대응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세계 9개국 한림원의 석학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기후변화 전문가는 현재 탄소 중심 에너지 환경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찾기는 어렵다고 진단합니다. Carbon zero way. It is not enough to use solar or wind or hydro. Hydro is almost exhausted.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무한한 청정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태양. 우주 공간에 위성처럼 태양 전지판을 띄워 태양 에너지를 전기로 바꾼 뒤 지상으로 전송하는 우주 태양광 발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식물의 광합성 기술을 본떠 청정 에너지인 수소와 산소를 생산하는 기술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Friendly and it imitates nature simply. What nature is doing is exactly the same, except that. 금년은 특별히 재난에 관련된 사항하고 그다음에 CO2에 의한 문제 때문에 생기는 미래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걸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석학들은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면서 그 여파가 재해로 나타나고 있다며 과학기술만이 온난화를 억제하고 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